김성준을 일단 빼주는 선택. 리턴 패스 넣어줍니다. 자 지금도 네, 기회! 슛! 골! 앞서 나갑니다! 울산현대! 아마노네요! 네 오늘 아마노 우리가 처음에 이게 오른쪽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아 뭐 중앙 왼쪽 가리지 않고 뛰더니 결국에 왼쪽에서 또 굉장히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또 골망을 흔드네요. 그렇습니다. 자 앞서서 여러 차례 코너킥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킥의 감각을 끌어올렸던 아마노 선수 오늘 거의 뭐 몇 안 되는 오늘 주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을 출전을 했는데 또 해결을 해주네요. 아 지금은 정말 잘 깔아찼습니다. 네 지금 손정현 골키퍼가 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.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비등비등했던 균형이 깨지기 위해선 선제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야 앞서 나가는 건 원정팀이네요. 네 지금 경남도 이렇게 되면은 뭐 안 그래도 공격 축구를 하긴 했는데 남쪽까지 이어졌습니다. 이명재 자 이명재의 측면 네, 잘 바라봤고요. 윤일록입니다. 윤일록 낮게 끌어나 네. 들어갔어! 코스타 추가골! 아 코스타 선수가 결국 하나 해주네요. 네 지금 운전해서 완전 혼자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. 네, 네 지금 근데 선정현 골키퍼가 네. 쓰러져 있긴 한데 아무튼 코스타 선수가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일단 감각적인 힐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윤일록 선수의 돌파가 좋았고요. 자 이거는 수비 맞고 굴절이 된 공이 코스타 앞에 떨어졌고요. 자 코스타 선수가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네 코스타가 서 있는 위치로 딱 공. 그렇습니다. 자 원정길에